바람이 불어온 그 밤에 꺼진했던 조각들이 나 그려왔던 여름 막바지 이젠 입추도 지나다 보니 제법 날씨가 선선해지는 줄 알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더운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볼 곳도 시원한 음식을 파는 곳인데요. 영상에 벚꽃이 보이는 건 네 맞습니다. 올 봄에 찍었다가 이제 영상을 정리하는데 이 시대에 N잡러로 살아가다 보니 자꾸 시기를 놓쳐 타이밍 각을 잡고 있었는데 딱 지금같이 더울 때 소개해볼 만한 곳이라 여러분의 여정에 맞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대전에서 무려 71년 동안 성업 중인 아주 유명한 노포냉면집인데요. 그게 약간 냉면도 아니고 막국수도 아닌 여기 갑니다. 아 여기 주말에 엄청 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가보는 겁니다. 차라 바로 이곳인데요. 이때 당시 날씨가 덥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꽤 많은 걸 보면 찐 냉면 맛집이 맞는 것 같았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원미면옥 외에 다른 지점들도 나오는데 비룡동, 가양동, 파남동 지점 세 곳이 이곳 사장님 가족들이 운영하는 진짜 원미면옥이라 하고요. 저희가 찾아온 곳은 본점입니다. 실내는 상당히 넓은 편으로 많은 인원 수용이 가능했고요. 바쁜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지금같이 날이 더울 땐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뉴판인데요. 원래 방문했을 당시 냉면이 8,000원이었는데 최근 가격을 찾아보니 1,000원씩 인상되어 있었고요. 사이드 메뉴의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뭘 먹어야 되지? 아 이게 육수인가? 여기 나는, 뭐가 잘 나가요? 나는 냉면. 아 네. 그러면은 물 하나, 비 하나. 만두는 필요 없고. 만두도 하나 주시겠어요? 갈비만두 있고 왕만두 있어. 왕만두 하나 주세요. 네. 이거 뭐야? 육수다. 되게 진한데? 이거는? 과연 맛은? 육수가 아니라 물이었어. 아 면수네. 오, 이렇게 먹는 방법도 다 있네. 간혹 닭에 잔뼈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닭 날개가 2,000원에 팔더라고. 네, 여기 좀 되게 친절한 것 같아. 기분이 제가. 기분 좋거든요. 차라. 맥도날드 햄버거 나오는 시간만큼 엄청 빠르게 주문한 냉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아, 닭고기가 닭고기 살을 찢어놓은 거구나. 냉면 고명으로 길게 썰려진 계란지단과 오이 그리고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닭고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초계면이야. 초계면. 초계면. 아. 많이 뜨거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 김치 어디서 났지? 김치... 김치가 있어? 김치 갖고 와야 되나? 이날 이 김치통이 저희 자리에만 없어서 좀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계신 손님분들이 흔쾌히 가져가라고 내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물냉의 육수부터 맛을 보려는데 일단 여기는 숟가락을 자기는 줬어? 나는 왜 안 줬지? 여긴 젓가락만 있는데? 아니, 벗어났어 이거? 아니, 이거 나한테만 줬어, 여기. 보는 것과 다르게 촬영이 그리 쉽지만은 않죠. 여튼 육수의 맛은? 아... 고수님. 한번 국물 떠먹어봐. 국물은 약간 간장이 들어간 듯 거무튀튀했는데 아, 그거다. 당육수. 당육수에 좀 약간 짭짤한 간장이 그러니까 비주얼이 약간 밖에서 봤을 때 밀면 같았거든? 여기가 그냥 냉면집이 아니라 초계국수 하는 집이야. 맛있어. 면은 약간 막국수 같으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좋았고요. 초계면은 식초가 많이 들어가서 새콤한 느낌이 있다면 여긴 식초의 새콤이 빠진 깔끔한 당육수를 사용하시고 간도 적당해서 그냥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이거지. 이번에는 비빔냉면 차례. 고명은 역시 물냉면과 동일했고 면도 상당히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 좋았는데요. 물냉면을 먼저 먹느라 조금 불어있긴 했지만 같이 나온 육수로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비벼진 비빔냉면의 맛은? 매워. 스타일 양념이 약간 매콤 달콤한 게 왜 사람들이 마시지 않아요? 대체 대전을 누가 심심한 도시라고 그랬나요? 제 경험상 실비김치부터 여러 칼국수집을 다녀봐도 대전이 은근 화끈한 맛을 내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의 해주냉면 정도의 맵기는 아니었지만 딱 입에 감길 정도의 매운맛이라 맛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혀에 냉각수는 보충해줘야 화장실에서 낭패볼 일은 없을 것 같았고요. 닭고기도 잡내 없이 쫀득해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만두. 워낙에 비비고 왕만두가 보편화되다 보니 막 이게 특색이 있다거나 엄청난 맛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는데 냉면을 먹을 때 없으면 섭섭한 메뉴이기도 하죠. 어때? 응.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 만두는 어딜 가나 다 맛이 비슷해. 비계만두인가 봐. 그래? 봉화냉면에도 이 막 똑같은 맛인데? 와 이게 엄청 배부른 게 닭이 많이 들어가 있어. 마늘 향도 많이 나고 달싸한 맛이 되게 많아가지고 맵게 느껴져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쩌림 같은 김치면 더 잘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생무. 아마도 여기가 회전율이 좋아가지고 빨리 만드신 거 같아요. 여기는 계란을 먼저 먹는 편이야 나중에 먹는 편이야? 계란? 나는 중간에. 중간에 먹는 편이야? 나는 마지막에 먹어. 왜? 이게 나중에 입을 한번 딱 씻어준다라는 거였지. 자기 말대로 밀면과 똑같아. 밀면 육수랑 닭이 콜라보 된 거야. 맞아 맞아. 아, 여기 닭날개가 되게 궁금하네. 인터넷으로 찾을 거야. 다음에는 닭날개를 먹어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23,000원입니다. 네. 이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편이었는데 원재료들이 너무 물가가 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 여기 왜 이제 찾았지? 여기도 그런 집이야. 왜 내가 이 집을 이제 알았어? 이런 아, 그래? 집. 우리가 대전에 되게 많이 왔잖아 지금. 대전에서 한 탑3 안에 맛집인데 여기를 제일 마지막에 왔어. 그러니까 차할 때도 많고 그렇지 가격도 괜찮고 양도 괜찮고 원미면옥은 대전에 오직 세 곳뿐이래. 저기 파남동 동구에 있고 가양동에 있고 기룡동에 있대요. 여기가 본점이에요. 본점. 자 오늘은 저희가 몰랐던 대전에 엄청나게 유명한 냉면집을 다녀왔는데요. 확실히 기존의 냉면과는 확연하게 다른 개성적인 맛과 가격이나 양에 있어서도 혜자인 집이라 멀리서 꼭 찾아갈 정도는 아니지만 동선에 맞는다면 한 번쯤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구 쪽 대로변에 있는 시골맛국수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도 현지인들 사이에선 줄 서는 맛집이라 한번 들러봤거든요. 가격도 괜찮고 막국수를 강릉식과 원주식 스타일을 달리해놔서 취향껏 드셔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는 비빔막국수와 돈가스를 먹어봤는데 여기 은근 막국수 돈가스 조합이 상당히 괜찮아서 별미로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데? 맛있다고? 싸고 맛있다고? 돈가스가 맛있겠지. 돈가스만 풀어도 잘 될 것 같고 막국수만 팔아도 잘 될 것 같고 물 한번 먹으러 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